안녕하세요. 겜조TV 리입니다. 2인 개발 인디게임 생존주의가 1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될 업데이트 예정사항을 공개했습니다. 한 발 앞서 공개한 바와 같이 신규 영웅 블루아이돌 에이펙스 X 추가 및 픽업 각성석 운영 개편, 온라인 월드파티 기능 추가 등이 담겼습니다. 신규 레전더리 영웅 블루 아이돌과 에이펙스 X 세부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블루 아이돌은 보급 포지션의 영웅으로 힐과 버프 스킬로 무장한 것이 특징입니다. 패시브 스킬은 파티 방어력 증가, 액티브 스킬 뮤직 타임은 파티원의 체력을 회복시키고 공격력을 상승시키는 필드를 소환하는 스킬이며, 심연 스킬 앵콜은 추가적인 필드를 소환해 파티 크리티컬 확률과 파티 크리티컬 데미지를 동시에 증가시켜주는 스킬입니다. 본격적인 버퍼로서의 포지션을 가져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파티의 안정성을 높여줌과 동시에 화력을 받쳐주는 유용한 스킬셋이 돋보입니다. 돌격 포지션인 핑크 아이돌과의 출격 파티를 구성해볼 수 있겠습니다. 에이펙스 X는 반인간, 반안드로이드 소녀 컨셉으로 유용한 유틸을 가진 영웅입니다. 패시브 스킬은 파티 공격력 증가입니다. 액티브 스킬 중력탄은 전방에 블랙홀을 소환해 근처의 적을 한 곳에 모아 데미지를 주는 스킬이며, 뭉친 적에게 심연 스킬 반입자탄을 발사해 반경 4m 내의 모든 적에게 대량의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레인저 영웅은 특히 게임 시작에 좋은 영웅으로 알려져 있는데, 적을 한 곳에 모아서 피해를 준다는 유틸리티 덕에 다른 영웅들의 스킬 적중률까지 높일 수 있어 한층 더 인기가 좋을 것 같고, 특히 범위 타격을 가하는 영웅과의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픽업 각성석 월드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픽업 각성석 던전은 픽업 뽑기 기간과 픽업 각성석 월드 운영 기간이 약 2주로 동일했으나, 변경 이후에는 각 픽업당 4주간 운영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픽업 뽑기 기간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즉 신규 픽업이 시작되는 블루 아이돌 에이펙스 X 픽업 뽑기 시즌에는 블루 아이돌과 에이펙스 X 각성석 던전 외에도 바로 직전에 픽업을 진행했던 사냥꾼과 프린세스 픽업 각성석 던전이 함께 운영되는 셈입니다. 영웅 5성의 스킬 4-4 업그레이드를 육성의 완성으로 보는 생존주의에서는 이전에는 픽업 뽑기 종료와 함께 각성석 던전이 종료되어 각성석 수급 문제가 생겨 픽업 종료 직전에 시작하는 뉴비는 짐 싸들고 말리는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각성석 던전 개편과 함께 그런 풍조는 다소 사그라들 것은 물론, 기존 유저들 역시 영웅 하나를 육성하는 데에 다소 여유있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1월 11일 점검 이후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온라인 월드에 각종 유용한 효과를 공유할 수 있는 파티 기능이 추가됩니다. 지금까지 겜조TV 1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